작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삼귀
설약 나무와 장석에 비로자 나진 법시 현재 설법 노사나 석가모니 제열에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체제 대성 근본화 음전법유 대인삼매 세력보 보현보살제 금강신 신중신 속행신 중도량신 주성신 중주지신 주산신 중주림신 주약신 중주가신 주화신 중주회신 주수신 중주화신 주풍신 중주원신 주방신 중주야신 주주신 중아수라 가루라 왕빈나라 마후라 가야차와 세대용왕구간다 금달과 왕월천자 일천자 중도리천 야마천왕도솔천 아락천왕가와천 예범천왕광음천 당겁수미당 대덕성문사리자 급여비구해각등 우가세장 우가일 선제동자동남녀 기수무량불가설 선제동자선지시 문수사리체제일 더군해운선주성 미가해탈여해다 부사비목구사선 성결가라자행명 성견자제주동자 부조구바명지사 법보계장여보안 무염조방대광왕 구도구바변행해 구바라와장자인 자민신과수밀 이슬지라건사인 반자재전여정치 예천안주주지신 바삼바연주야신 고덕정강주야신 이목관찰중생신 고구중생요덕신 적정음해주야신 주야신 대완정진역구호 묘덕원방구가녀 마야우인천주방 변우동자중예가 변승견고해털자 묘월장자무성군 제적정과 나운자덕생동자 유덕녀 이득보살무수덕 보현보살비진중 어차법대웅진예 상수비거자나불 어연화장세계 소화장응대법류 시방허공제세계 역구여시상설과 용역역사흐여사 일시일일역구일 세주묘엄멸해상 보현삼매세계성 화장세계노사나 열애명호사성제 광명박품문명품 정행현수수미정 수미정상계참품 보살십주범행품 발심공덕명법품 야마천궁궁 야마천궁 대참품 식행품 여
말조차 불구사 열애십시상에 요즘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대방공굴 화엄경은 이 한 권이 제3회 도리천궁에 올라가서 말하자면 육품을 설하는 내용인데 그 도리천궁을 혹은 이제 수미산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미산정에 올라가는 이야기, 그 다음에 수미산정에 올라가서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서 십주품을 이제 본론으로 삼은 그런 그 법회인데, 그 십주가 하나하나 이제 소개되는 중이죠. 지난 시간에 이제 제1 발심주, 발심주를 이제 시작을 해서, 발심주 가운데 열 가지 이제 난득법, 얻기 어려운 법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발심주에서 구원학십법이라고 해가지고, 또 본문에 보면 응구원학십법 그랬어요. 반드시 이 열 가지 법은 배우기를 권한다, 그 말입니다. 구원학십법. 이 열 가지 법 배우기를 권한다. 발심주에서 발심 제일 중요한 거죠. 초발심시 변정각 방금 우리가 외웠는데 발심하고 나면은 바로 정각이다. 바른 깨달음이다. 발심필경 이불별 여시이심 선심난 이런 말이 있어요. 발심하고 필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경 성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발심한 것과 발심해서 성불에 이르는 것은 두 가지가 아니다. 이 불별이라 두 가지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라 집에서 공부하러 가야 되겠다고 오늘 아침부터 마음먹은 것은 발심이라면은 여기 와서 공부하고 있는 것은 성불경지, 필경입니다. 구경이 되는 거죠. 그것이 두 마음이 아니잖아요. 또 두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아침에 오늘 금요일이니까 공부하러 가야지. 만사 제쳐놓고 화엄경 공부하러 가야지.
이 마음 낸 것하고 여기 와서 공부한 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마음이 그 마음이라. 그래서 발심과 그 성불이 이 불별이라 두 가지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여시심 선심난 이와 같은 두 가지 마음 가운데 처음에 발심한 마음하고 성불한 마음하고 두 가지 마음 가운데 선심이 어렵다. 첫 마음이 어렵다 그랬어요. 아 공부하러 가야지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그 다음에 모든 스케줄을 거기다 다 맞춰버리고 모든 일정을 그리고 모든 그 뭐 옷을 입는 문제라든지 뭐 소지품을 준비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저절로 그 발심 마음 처음에 낸 데 따라가도록 돼 있어. 저절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움직여. 우리는 이미 그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것도 그 언제 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분위기에 젖어들었는지 몰라. 아침에 이미 내가 마음에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두 가지 마음 가운데 선심이 없다. 처음 마음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공부하러 갈까? 날씨가 좀 추운데 또 뭐 어디서 또 좋은 소식도 왔는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갈등하다가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유 딱 그냥 뭐 갈등할 필요 없다. 금요일은 모든 거 다 일정 빼놨으니까 금요일은 뭐 이것저것 분별할 필요 없다라고 딱 이렇게 마음먹어버리면 뭐 그건 이제 어려울 것도 없죠. 그런데 그 처음에 마음먹은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시이심 선심나이라 그 아주 유명한 개성이에요. 발심 필경 이불별 여시, 이심, 선심난 두 가지 마음 가운데서 선심, 먼저 선자, 첫 마음이 어렵다. 그렇죠. 마음 내기가 문제지. 마음 내고 나면 그 다음에 뭐 모든 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가정을 이루는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문제에서부터 공부하러 온 문제에서부터 뭐 이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문제에서부터 뭐 등등 일체 인간사가 전부 처음에 출발과 성공, 출발과 귀결, 그 두 가지로 이제 이야기한다면은 그 첫 마음 내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 결정, 처음에 마음 결정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글도 있습니다. 그래 오늘 그 발심주 가운데서 응당 배워야 할 열 가지 법. 이게 이제 소개되고 있어요. 불자야 이 보살이 이 발심주에 오른 보살 그 말입니다. 마음을 바란 보리심을 바란 보살이 응 권학시법이니 응당이 열 가지 법 배우기를 권하나니 하자가 위식고 무엇이 열 가지인가 소위 근공양불이라 부지런히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 열 가지 법 가운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첫째 불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화엄경에서 이야기했듯이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이 그대로 부처님입니다. 그걸 이제 저는 늘 인불사상이다 해가지고 한국에서 뭐 다른 나라에도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만은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는 그 인불사상이라고 하는 말을 내가 벌써 12년 전부터 그것을 이제 이야기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 저를 소개할 때도 아, 저 스님은, 무비 스님은 인불사상을 선양하는 사람이다. 제가 관리하는 카페에도 보면 인불사상을 선양하는 카페,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게 말하자면, 부지런히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고, 찬탄하는 거. 이게 이제 제일 문제죠. 제일 어렵기도 하고, 첫째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그걸 이제 모든 사람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보아서 배려하는 것 내가 배려하는 것이 보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부처님으로 배려한다면은 아무리 좁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내 몸을 좀 움츠리고 옆 사람이 편리하도록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것, 그 자세,
그게 공양입니다. 그건 공양불이에요. 부지런히 부처님께 공양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뭘 기존의 어떤 그 어떤 공양물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어디다 올리는 그런 이제 관념은 이제 이 환경에서는 조금 이제 탈피해야겠죠. 그다음에 낙주 생사 그랬어요. 생사에 머물기를 좋아하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대개 소승불교에서는 생사를 버려버리고 다시는 생사에 반복하지 않고 떠나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그 잘못 봤다. 어떤 경우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생사를 거듭하며 살다가 또 이 땅에 와서 태어나고 또 살다가 다시 이제 또 태어나고 생로병사 그 생로병사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라. 추나 추동이 반복하잖아요. 겨울 왔는데 겨울 와버리고 봄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봄 오지 않는 이치는 없습니다. 생주이멸도 마찬가지고 추나 추동도 마찬가지고 생로병사도 마찬가지고 전부 그렇게 돌고 순환하게 돼 있습니다. 이치가. 그런데 이 삶이 괴롭고 힘들다고 해서 다시는 내가 태어나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가르침도 있어요.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야말로 아주 협렬한 아주 좁은 소견을 가진 불교는 생사를 벗어나고 다시는 이 땅에 와서 생사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이런 가르침을 펴는 불교도 있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치고 또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치를 바르게 본 대승불교에서는 생사에 머물기를 즐겨한다 했잖아요. 낙주 생사야. 생사에 머물기를 즐겨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열심히 살면서 원수 진 것도 갚아야 되고 빚진 것도 갚아야 되고 좋아하던 사람 한 번 더 봐야 되고 미워하던 사람 한 번 더 미워해야 되고 그런 것이 다 남아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가 없어 그게. 내 마음이 어떻든 그건 아무 상관 없습니다. 추나 추동이 뭐 내가 겨울 싫다고 겨울 안 오나요? 겨울 싫어해도 겨울 오게 돼 있어. 봄 좋아한다고 계속 봄만 되는 것도 아니야. 봄은 가버려 또. 그래 그게 이치라. 이 부처님은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참다운 이치. 사람과 세상의 모든 이 우주 만유의 참다운 이치를 깨달은 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낙주 생사라는 거 이게 참 소승불교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특별히 힘주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도 세간. 보살은 세간을 주도해야 돼. 세간의 리드가 돼야 돼. 어디 있든지 환경 공부하는 사람은 최소한 한 가정에서라도 리드를 해야 되고 어디 동창회 가서도 환경 공부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리더 역할을 해야 돼. 그게 주도세간 환경 공부하는 사람의 그런 그 의무라. 그리고 또 그런 능력이 자연스럽게 생겨. 왜냐? 소견이 다르니까. 안목이 다르니까. 세상을 보는 안목, 또 인생을 보는 안목. 그게 다르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영재악업. 주도세간에서 영재악업이라. 세상을 주도하면 뭐라고? 세상에 대한 악한 업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좋지 아니한 일은 하지 말고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그 모임을 주도하는 것은 모든 것이 바르게 진행이 되고 바르게 운영이 되고 아주 긍정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그 주도입니다. 그 뭐 다른 데로 이끌고 가자고 하는 것은 아니죠. 환경 공부하는 사람들을 영재악업이 말하자면 세상을 주도하는 그런 그 목적이에요. 악업을 제거하게 하는 것과 또 이 승려법으로
상행교회라 그랬어요. 수승하고 미묘한 법으로서 항상 교회를 향한다. 교회, 가르칠 교자, 가르칠 해자입니다. 이 화엄경같이 우수한 법, 불교에 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연기법, 인과법, 이거는 만고 불변의 진리인데 우리가 인과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또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그것도 실천에 옮기지도 않는 거야. 실천에 옮기지도 않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안 우리 불자들이 상행교회라 그런 이치를 가르치도록 항상 교회를 향한다 그랬어요. 가르침을 향한다. 중요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에서라도 이치에 맞지 아니한 어떤 주장을 하거나 이론을 펴게 되면은 우리 불교를 공부한 불자들은 바른 이치를 가르쳐야 돼요.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치가 그렇지 않다 하고 강력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 인과법 여기서 내가 아주 무수히 여러 번 강조한 내용인데 그것만 아주 철두철미한 자기의 어떤 소신이 서 있는 사람이라면은 아주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승묘법입니다. 수성하고 묘한 법으로서 항상 가르침을 행하는 것과 그 다음에 탄무상법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높은 법을 찬탄해야 돼. 덮어놓고 불교는 아주 훌륭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덮어놓고 예수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할 것이 아니고 이치에 이것은 너무너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진리다. 참다운 이치다. 이 이치대로만 우리가 산다면은 다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다. 그것을 이제 찬탄해야 돼요. 그 법을 찬탄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